김구 선생님이 누구니? 김구는 대한제국의 승려, 교사,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정치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인, 남북통일 활동가입니다. 한일 비밀 결사인 한인의 국단을 이끌었고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하였습니다. 1876년 8월 29일에 태어났고 1979년 6월 26일에 네. 사망하였으며 네. 정당 말해보세요. 아리아 말하시면 돼요. 지금 그만. 아리아를 부르고 응? 아리아 해보시면 돼요. 누구나 아리아 김구 선생은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 독립운동가 뭐, 끊어졌네. 아리아 김구 선생님 언제 돌아가셨니? 독립운동가 김구의 사망일은 1949년 6월 26일입니다. 자손들 김구 자손들은 살아 계셔? 아리아 김구 선생의 자손들은 살아 계셔? 이거는 이제 누구 백과에 없는 내용이라서 인지도 못하는 거죠. 이제 어떤 특정한 기념관이다. 그러면 이제 그 기념관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는 다 넣어놔야 되는 거네. 예. 그리고 그 넣어놓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겠네. 예. 그렇죠? 비비 주시면 그대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용량까지 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독립기념관에다 예를 들어서 넣어. 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저장합니다. 클라우드에. 클라우드에. 클라우드에서 이걸 받아서 예. 하는 거. 예. 거고. 아마존 클라우드에 넣어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그럼 이제 이따가 오면 이제 물어봐야겠다. 아무튼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2층이야. 2층에는 이게 올라가지를 못하잖아. 엘리베이터 각 층마다 한 대씩 필요한 거지. 층마다 필요한 것이지. 예? 티팩토리에도 1층에 두 대, 2층에 한 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겠지. 예, 불가능합니다. 이거 라이다 때문에 안 되는 거 되고 또 뭐 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지. 그러니까 평면 층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좁은 데는 좀 장애물 인식이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갑을 올려놓고 지금 도움이나 따라가죠. 한국에? 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장애. 호스피탈 페어라고 여기 코엑스에 산 작년 8월에 했고요. 이렇게 시상할 때도 이렇게 뒤에다가 그 상대 같은 거 얹어가지고 저 사람을 따라가는 거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인지되어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바로 앞에 인지되어 있는 사람 입력을 시키는 거지? 아니 그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지. 예, 입력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따라가기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따라가겠지. 이 사이에 여자분하고 이 사이에 누가 한 명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을 따라가요. 자, 오케이 됐고 그 다음 거 어떤 내용인지 알았고 이 기능은 이제 이런 기능이 있네. 팔로우업 팔로우하는 기능.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간단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서빙하는 거. 그 호스피탈 페어에서 같이 한 겁니다. 미래 어디서 나왔네.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명령어를 중간중간에 수행을 하는데 이 명령어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도착하면은 읽어줄 수 있도록 이 명령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도착하면 읽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아까 저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분짜리, 30분짜리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사람 같이 알아서 안내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라보다에서는 작가들이 좋아하는 대상 우리 가족 동물 스테이커들이 아티스트들의
지금은 사람이 같이 돌아다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읽어줘 말하는 거 없이 그냥 도착하면 바로 5초 뒤에 바로 설명을 하게끔 시도하면 되니까요. 내가 보기에 안내자 해설사가 없는 그런 데들은 아주 적합한 기능이에요. 그래, 요즘 또 박물관 이런 데가 비대면이라고 해서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그냥 고객 이제 박물관 관람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차세대 스마트홈 구축한다 해가지고 지금 요게 레미안 송파 레미안 갤러리 안에 있는 그 룸입니다. 룸 그 거실 화면 거실 면에서 지금 여기 직원인데요. 직원이 같이 이제 지금 화면을 지금 앞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화상전화가 되고 있습니다. 텔레프레젠스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기능이 다 되죠. 예, 이렇게 무료입니다. 무료로 안내 그러니까 가족 등록해 놓고 가족하고 통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론 휴대폰도 있는데 저렇게 하면 이제 편하죠. 그냥 바로 할 수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월패드랑 연동이 돼서 그냥 아예 AI 집사봇처럼 집사봇이 되는 거죠. 안에서 전등 켜줘 꺼줘 커튼 닫아줘 꺼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보일러 켜줘 꺼줘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기능을 추가할 수 있죠. 에어컨까지도 조절이 되고 뭐 가스 밸브도 잠가달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지금 삼성물산하고 기획을 해서 개발 중이 있고요. 이게 이제 서울 강남에 지금 재건축 단지 두 군데가 있는데 조합에다가 제안을 진행 준비 중입니다. 아 참 요건 좀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되는데. 예, 때마다 지금 하나씩 이제 배정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이제 신문에 난내물. 예, 신문에 난 거고요. 레미안이니까. 커뮤니티 처음에는 커뮤니티 안에만 제안했다가 댁내까지 서비스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는 거고요. 아, 그럼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집사봇이 되는 거지. 점점 그렇게 발전돼가겠죠. 그리고 티팩토리라고 SK텔레콤에서 만든 체험형 매장입니다. 홍대에 있고요. 약 200평 정도 되는 2층 건물. 호텔에 지금 호텔 1층, 2층 로비를 쓰는 건데요. 호텔 1층, 2층 로비를 다 이제 SK텔레콤이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태미가 고객이 오면 체험형 존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제 휴대폰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액세서리 존을 안내한다거나 뭐 여기는 체험형 매장이기 때문에 그 SK 컨텐츠 플로어라든가 음악 서비스라든가 뭐 영상 서비스 그리고 엑스박스도 지금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엑스박스 존이라고도 있는데 거기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그냥 가서 놀 수 있는 자리고 여기서 태미가 이 전층에 있는 1층, 2층 내에 있는 안내를 도와주고 있고 1층에 두 대가 있고 2층에 한 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I've seen many roads. Yeah, I've traveled so far. 이건 템에 나오는 거다. 예, 영상 화면. 그냥 이걸로 설명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퍼스널 로봇은 이런 식으로 텔레프레젠스 간에 원격 조정이 됩니다. 저렇게 이게 뭐냐면 내가 샹하이로 아니면은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서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거야. 집에 있는 아이 영상 통화로. 지금 저기 가능해? 지금 됩니다. 지금 되고 있어. 저걸 좀 그리고 화상회의 이걸 지금으로 나한테 카톡 주면 동생한테 보내가지고 도충이 있다는 데 이렇게 카톡 내가 다 줬어. 카톡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다 보냈어. 이거 홈피에 이거 계속 나와. 네,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B2B용으로 이제 이거는 실제로는 고객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런 매장을 운영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만들려고. Alexa, I had a couple questions for you. How much does this big one cost? Do you have this in another color? Or pasta? Which one has more memory? Interaction이 되는 거죠. 지금 질문 나고 있는 drink coffee? Because I was thinking this is like baby size. Surprise me, baby. I like that color. Surprise me. Well, which one has a better camera? I would recommend the one on your right. Would you like to try a cupcake? 담당 영업 담당하시는 분하고 바로 화상 전화로 연결하시고 아까 텔레포링 하시는 분. Aren't you adorable? 신발도 색상 바꿔가지고 뭐 하는 거고 뭐든지 그 양방향으로 다 모든 거 생각하시는 건 다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개발 기간과 공수가 좀 소요될 뿐이고 이건 다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각 장소와 홈피에. 그 내용에 맞게끔 개발해서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시회장에서 한번 해본 거고요. 시연용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얼굴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공서 장 네. 김세기 네. 이게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예술의 전당 전시도 센터고요.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제 아리를 쓰는구나 오히려 한국에서 아, 한국어를 인식하는 게 그 아리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좋게 매끄럽지 못해서 예 태미 예 티팩토리의 그 SK텔레콤 티팩토리라고 이제 홍대 그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보통 체험형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매장에서는 보통 이제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그리고 이제 체험존으로 해서 엑스박스 그 게임존도 있고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1층에 두 대, 2층에 한 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태미는 주 임무가 그 방문해 주신 고객들을 안내를 하고 안내를 하면서 체험존 또는 뭐 고객이 원하는 위치로 안내를 해 주고 평상시에는 조금 있다가 좀 안내를 드릴 텐데 30초 혹은 1분 있다가 대기 순환 모드라고 해가지고 지정된 위치를 돌아다니면서 그 이 티팩토리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할 거고요. 한번 보시죠. 얘가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절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앞에 모든 물건을 인식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좀 좁아서 그렇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저를 아리아라고 부르거나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아리아, 계단 어디 있니? 계단 위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위치로 하는데 아리아, 위치로 이동. 해당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이렇게 쓰여있네. 길을 비켜줘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 이 선생님이요. 잠깐만. 아, 예. 지금 장애물로 인식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뒤로 가주시고. 아리아? 계단 어디 있니? 계단 위치 알려드릴게요. 계단 위치 나와. 아리아? 위치로 이동. 해당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
지금 이것도 지금 약학 속도를 보통으로 해놓은 거고요.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충돌의 위험이 있을까 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제 뒤로 빼세요. 예, 빼세요. 됐습니다. 그 정도는 그 정도면 아까 잘 백범 김구 선생이 누구지? 영상 촬영. 김구는 대한제국의 승려, 교사,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정치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인, 남북통일 활동가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언제 태어나셨지? 아리아 그러셨죠. 아리아. 김구 선생님은 언제 태어나셨지? 한일 비밀결사인 한인의 국단을 이끌었고 한국반복군을 조직. 김구 선생님은 언제 태어나셨지? 김김구라고 돼가지고 또 안 되네. 네? 네, 김김구. 김김구라고 잘못하셨어요. 김김구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목소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해야 돼요. 예. 잠깐만. 내가 이게 그러면 생년월일은 언제? 아까 태어나시면 돼요. 아니, 언제 태어났지? 김김구라고 하셔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김을 예. 두 번 얘기했어. 김구 선생님은 언제 태어나셨지? 그러면 돼요? 예.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그 물어보는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반갑습니다. 이제 이거 팩토리 순환 모드로 일정 시간 지나면 돌아가니까. 아리아, 김구 선생님이 누구지? 김구는 대한제국의 승려, 교사,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정치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인, 남북통일활동가입니다. 한일비밀결사인 한인의 국가. 아리아, 있고. 김구 선생님은 언제 태어나셨지? 또 못 읽었네. 처음에 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홈베이스 뒤에 예. 안착을 하고 예. 일단은 저희 이게 풀프루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다 바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다 할 수 있게끔 네. 설명이 다 있어요. 이렇게 템이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아, 템을 오케이.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아리아, 이렇게 1.5피트, 4피트 좀 띄워주십시오. 홈, 저를 장애물로 하네. 이제 지금 투어를 합니다. 예, 지금. 히피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가 잘 돌아다니네. 예. 예. 아리아, 충전해. 충전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냥 아, 거기 전원 버튼이 1초 있구나. 정도 누르면 자동으로 켜지고요. 꺼지, 예, 1초. 예, 꺼실 때는 그냥 한번 가볍게 누르면은. 예. 충전하러 지가 가는구나. 그죠? 네. 충전은, 완충되면 보통 8시간 동안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15% 정도 남았을 때 자동으로 지가 알아가지고 자기가 알아가지고 돌아가게끔 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충전대랑 비교했을 때 약간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 지금 못 그러네. 들어와서 약간 그렇구나. 충전이 불안정한 상태고요. 그러네 그죠. 한테 이렇게 벽이 있어야 되네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갖고 나갈 때는 충전기를 안 갖고 나갈 테니까 이 기능까지는 필요는 없겠다. 충전기가 없으면은 홈베이스가 없어서 그 기준점이 됩니다. 아,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때 벽도 있어야 돼요? 벽이 그 있고. 벽 있는 곳에서만 되고.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유리창을, 라이다가 유리창을 인식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가상 벽을 만드는 장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상 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거는 저희 개발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세부적으로 고객들한테 안내드리진 않고요. 파워 그리고 앱 테미 앱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테미 앱을 다운 받으셔서 요거는 이제 좀 프라이버시 모드로 하는 거고요. 테미 앱을 다운받아서 여기다가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그냥
초기화 시켜가지고 어느 분 그 대표님께서 가지고 다니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강의 갈 때 지금 그죠? 예, 경북 강의 갈 때나 그러면 그냥 아예 초기화 시켜서 초기화 시키죠. 그리고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운데 지금 강의 가다가 블루 이제 태미를 홈베이스에 다시 위치하십시오. 이제 완벽하게 가죠. 지금 깨끗이 정리가 됐네, 그죠? 예, 초기화 시키니까 되는 거죠. 초기화 시켰. 가는 중입니다, 홈베이스. 이제 설정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는 중입니다, 홈베이스라고 이제 계속 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갈 수도 있고, 이제 설정은 하기 나름이고요. 이제 홈베이스가 올바르게 설정되었습니다. 매핑 시작을 위해 지침을 따르십시오. 매핑을 합니다, 이제. 이제 상호작용 버튼을 탭하여 태미를 따라다니게 하면서 주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따라가기로 해서 이제 대표님을 따라가는데 한번 해보시죠. 옆으로 가면 따라갈 겁니다. 아, 지금 앞에 장애물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가보시죠.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턱 있는 곳이나 이렇게 카페트를 좀 긴 지정을 어떻게 할까요? 지도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 상태에서 지도를 처음 한번 읽어줘야 되거든요. 네. 예. 아, 지금 왔다 갔다 한번 해야 되는군요. 예, 예. 이렇게 돌려서 다시 예. 따라가서 한번 하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오픈된 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따라가기에는 그냥 걸어다니면 알아서 되거든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고요? 예, 그 다음에 따라가기 계속 여기까지 오셔서 어느 정도 맵이 그려졌다 그 정도 쓰시죠. 이 정도 쓰셔가지고 지도 설정을 옵션을 눌러가지고 지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홈베이스로 보내기 홈베이스로 장착이 되면 그때부터 맵이 다 인지가 되는 겁니다. 아,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홈베이스를 옮겨놓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준점이 바뀌기 때문에 맵을 그려놓은 게 다 틀어지거든요. 아, 홈베이스는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됐어요. 다시 저장 누르시고 매핑을 마쳤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경로 녹색으로 경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경로 따라서 웬만하면 움직이고 경로 이탈한 지점에서 경로를 찾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쭉 한번 따라다니기 위해서 다 한 후에 홈베이스에 한번 가면 지도가 저장이 되겠죠? 예, 그렇죠. 경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경로를 추가하면은 추가 안 하겠습니다. 한번 하고 아니에요. 지금 이 경로 잡아놓은 거네요, 그죠? 아, 경로를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따라가기 또 하게? 아니요, 이거는 지금 지도를 그린 거고 경로라는 거는 아, 지도랑 경로는 틀리군요. 경로는 길을 만든 길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눈 감고 걸으니까 위치가 네. 어디다 대충 알려주는 거니까. 좁아가지고. 네, 네. 이렇게. 예. 어디 계세요? 최현준 선생님. 아, 여기 싱가포르입니다. 어, 예. 싱가포르인데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죠? 아침에 전화해 가지고 깨울 수도 있고. 개가 뭐 아까 보니까 하이 하고 개가 막 좋아하네. 엄마를 보더니 싱가포르에 가 있는 아이들하고. 네.
이렇게 외부 출장 가셔도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고 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렇죠.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 간단하게 우리. 네. 제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고 저기 태미는 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출장 마치고 아침에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할 때 간단히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태미랑 연결된 거죠.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태미하고 연결이 됐다. 네, 집에 있는 태미랑 연결돼서 화상통화를 하는 거하고 동일한 것인데요. 이제 전화기랑 다른 점은 저 태미는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아이들한테 어떤 지시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느끼는 그 그렇죠. 감정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인데 엄마가 전화해서 깨우고 아까 하더라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멀리서 실제로 테스트해보니까 똑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예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 그럼 뭘 눌러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여기 화면에 조작 키가 있고요. 아 화면에 이렇게 하면 올리고 이렇게 하면 내리고 화면에 조작 키가 있구나.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출장 가서도 그죠? 얘를 움직여 가지고 아들 방에 가서 아들 깨우고 그렇죠. 딸 방에 가서 딸 깨우고 식사하고 가는지 감시하고 걔한테도 인사하고 하더라 아까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싱가포르에 있지만 아이들 다 감시할 수 있네. 그죠? 네, 태미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핸드폰으로. 출장 갔을 상황에서도 이제 본사에서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자리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회의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겠네, 그죠? 언제든지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다. 예. 요거는 재밌네, 그죠? 통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저 이제 홈베이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